오늘 매콤한 게 너무 땡겨가지고 다구찜 소짜 주문했습니다. 파전이다. 대박. 파전을 싸가지고 보내주셨어요. 대망의 아구찜. 아, 매콤한 게 너무 땡겨가지고 매콤한 맛으로 시켰거든요. 매운 냄새 확 올라옵니다. 요거는 파전. 접시에다가 올려가지고 먹어야겠어요. 이 과정을 5번만 하면 15만이 이동하는 거고. 이래도 이 수치가 의미가 없을까? 사진 안 찍었다. 어떡해. 찍지 않으면 그건 차별 아닌가? 메타미, 너 정말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? 근데 언제부턴가 생각나게 딴지를 안 걸면 너무 마음대로 뭔가를 지우더라고요. 록시땅에서 록시땅 샴푸 리필을 샀는데 샘플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네요. 뭐지? 샴푸? 샴푸. 이것도 샴푸. 샴푸. 다 샴푸네.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
있습니다. 따라라. 리필이 500ml짜리여가지고 되게 작네요. 인텐시브 리페어 샴푸 500ml짜리 구입했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원래 면세로 이거 본품 다시 사려고 했는데 면세 털 일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리필 사서 채워 넣었습니다. 이거를 재구입한 이유는 뭐 엄청 좋은 그런 것보다도 거의 1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이걸로 똑같은 걸로 재구입했습니다. 난 항상 피곤해. 15분. 아니야, 그 분위기 아니야. 이 분위기 아니야? 이 분위기. 이렇게. 저 삿갓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. 삿갓? 봤죠? 됐다. 아, 삿갓. 예. 예. 맞다. 육즙 터지지? 배고.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에서 불닭떡볶이 사왔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더라고요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관계로 냄비에 끓여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을 바라라 준 사람이 되게 거만한 표정이 있어요. 나는 정의로운이 죽이는 해. 노력도 하고요. 저 나름 최악과 자악 중에 자악을 고르는 건 정의. 그건 그냥 삶이죠. 지금 너무 어정쩡하게 취해서 내일 아침에 헛소리하신 거 다 기억나시겠다. 진짜 조승필과 본인 아이디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락할 수 있겠죠?
꽃게 육수에다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, 된장 두 숟가락, 쌈장 한 숟가락 넣었어요. 다시 팔팔 끓여줍니다. 제일 중요한 거를 깜빡할 뻔했어요. 다진 마늘 한 숟가락도 넣어줍니다. 나타면 바로 출근한다며? 네. 같이 간 게 출근기 팀장 하나야? 1층 카페 알바생도 데려. 할인은 다음에 와서 받을게요. 수고하세요. 가자. 당신이 왜 여기서 나오지? 나 한 건 갑자기 전 여기 서 있었죠. 가던 길 가시죠. 인사는 나오려고. 타에서. 그 오글거리는 짓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고. 오늘 이직한 사람한테 팀장 시킬 정도로 저 이 회사 대충 다녔습니까? 유니콘 이겨보자고 유니콘 사람 안 찾는 게 이 말이 됩니까? 우리한텐 바로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고요. 그런 시각 나한테 필요해. 그걸 이렇게 대놓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. 출근하는 중. 너무 나 출근하기 싫은 것 같아. 쌀밥이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저녁은 일단 이만큼만 먹어볼게요. 배 고프면은 라면 하나 더 끓여 먹는 거고, 오늘 저녁은 찬밥 남은 거랑 열무김치랑 된지, 꽃게 없는 된장찌개입니다. 남은 된장찌개에 신라면 넣어가지고 된장라면을 끓였어요.
이상의 충전된 교통카드를 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대중교통 실로는 삭제 조항이에요. 한민규도 사생활 관련이었어요. 걘 연예인이고 창문에 나간 후로 아침 쳐다보면 같이 쳐다볼게요. 욕하면 같이 욕하겠습니다. 걱정 마세요, 브라이언. 괜찮겠어요?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. 샤워하고 씻고 나왔습니다. 샤워하고 깜짝이야. 8시 20분이라서 8시 50분까지 팩을 할 거예요. 이 팩은 닥터자르트 시카 베어 팩인가? 올리브영에서 저때 사온 팩입니다. 팩하면서 치킨 볼 거예요. 운동하고 씻고 온 사이에 구독자 수가 55,555명이 넘었습니다. 오, 기념으로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이번 영상 올리고 조금 많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. 제 채널에 Q&A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돼가지고 저는 재생이 되는데 구독자분들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 재생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. 결론은 Q&A 영상이 없어가지고 기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대충 저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새로 구독하신 분들, 새로 구독하시게 될 분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이제 브이로그를 보시게 되는 거라서 그게 조금 뭔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시 찍어야 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55,555분이 넘었으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몇 개 좀 받아서 영상에서 TMI를 방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찍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 기념으로 인스타에 국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걸 궁금해 하실 것 같진 않아서 유튜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오 기념 국물 타입 답변은 영상으로.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시면 답변하면서 저도 재밌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. 병찬이 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